그리고 아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바람이 멈추니까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Forget, sink your teeth into my bones. Dig me out, then fill the hole. Tear me apart. OU모터스의 우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의 차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로 528i X 드라이버 모델입니다. 자, 신차가로는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고가의 신차가를 형성하고 있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 후륜구동 방식에 중점을 많이 둔 차량이에요. 그래서 4륜이지만 이 차에서 이제 오토로 컨트롤을 해서 뭐 후륜6, 그 다음에 전륜4 이런 식으로 힘을 자동으로 이 차 컨트롤을 합니다. 아마 고속으로 갈수록 이제 후륜의 비중이 좀 더 쏠릴 거예요. 하여튼 그런 4륜 구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려 8단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8인치 휠까지. 그래서 BMW 하면 정말 스포티한 주행 성능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운전에 해본 결과 너무 재밌어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반륜대로 잘 나가고 아무래도 휘발유 모델이다 보니 정숙하게 주행하고 싶으면 정숙한 면도 있고요. 또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실 분들은 또 스포츠 모드라고 있습니다. 변동을 하셔서 재밌게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흰색의 5 시리즈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냥. 그래서 아마 이 모델이 외관적으로 촌스러워지려면 한 8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년 10월에 등록이 됐고요. 키로수는 한 11만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연식에 비해 키로수 굉장히 준수하죠. 자, 그리고 사고 유무 완전히 무사고입니다. 그래서 뭐 외관이나 실내만 보셔도 뭐 파손된 부위 그런 거 없고요. 굉장히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빠르게 둘러보시고 실내 기능들도 한번 같이 보시죠. 굉장히 깔끔하고 아, 이 키드니 그릴 너무 이뻐요 진짜 BMW는. 그리고 외관 전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상태 한 50% 정도 남아있네요. 앞 타이어 상태에 한 50% 정도. 그 휠은 좀 먼지가 조금은 쌓였어요. 그래서 이런 테두리 쪽에 이런 기스들, 스크래치들은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뒷바퀴 상태 한 20% 남아있는 것 같아요. 20-30%.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륜이지만 후륜에 중점을 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바퀴보다는 뒷바퀴가 좀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돼요. 휠 상태 깔끔하죠. 트렁크도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깔끔해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그리고 열심히 수납함이 또 있어요. 우측에도 이런 식으로 깊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쪽 측면도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 차는 전방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저 사이드미러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그래서 전후방 카메라를 다 비출 수 있습니다. 주차 시에 수월하시겠죠? 정말 호불호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한번 보실게요. 자, 계기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셀을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엔진 굉장히 정숙하고 RPM이 올라가는 게이지, 그리고 RPM이 내려올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자,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윈도우 버튼, 그리고 사이드 미러. 자, 그리고 이거는 시트가 전동 시트예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제 라이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끄실 수도 있고요. 다시 키시면 저렇게 들어오죠. 시선을 굳이 밑으로 내리지 않으셔도 속도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아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 솔직히 이 스티어링 휠은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터 보여드리면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한번 해볼게요. 작동 굉장히 잘합니다. 선루프 하이패스 룸밀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이패스 룸밀러는 들어가지 않았고 ECM 룸밀러만 지원이 되는 그 룸밀러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해요. 어쨌든 시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햇빛이 들어와도 잘 안 보이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좋고, 특이한 점은 터치가 되진 않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조그 셔틀이 있거든요. 이걸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후방에도 있고 전방에도 있고 사이드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일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 여기 있고 그 밑에 이제 도어락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CD 플레이어 오디오 조작 버튼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운전기 버튼들, 그리고 제일 사이드 양쪽 사이드에 열선이 들어갑니다. 운전석 열선, 그 저쪽 사이드에는 보조석 열선이겠죠. 컵홀더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커버가 있기 때문에 닫으시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전자식 체인지 레버 굉장히 좋죠. 스포트 차량의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스포트를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컴포트는 일반, 그 에코프로는 연비를 최적화 해주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모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라 보시면 되겠죠. 도어락 기능도 온오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후방 센서 보자.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도 밑으로 크진 않고 안쪽으로 깊은 디자인입니다. 자, 뒷자리에 왔는데 탑승 전에 일단 또 관리 상태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자, 깔끔합니다. 저렇게 이런 보이는 것들은 먼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해가 쨍쨍하기 때문에 먼지들이 눈에 좀 잘 보이네요. 착석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좀 뒤로 누워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좀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하셔도 굉장히 좀 안정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트 상태 굉장히 좋죠. 뭐 해지거나 뭐 파손되거나 그런 부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더더욱 그런 점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내장재들 상태도 깔끔하죠. 그리고 이 콘솔 쪽 보시면 송풍구 두 개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도. 자, 그리고 이걸 내려보시면 자, 여기 또 좀 널찍한 수납함이 있네요. 여기 눌러서 내리면 이제 컵홀더가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자, 실내 끝. 시리즈가 이 명차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더욱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입차를 정말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입차를 잘 구입하는 요령 같은 건 솔직히 없고요. 그냥 좋은 업체를 만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모터스에 오시면 정말 꼼꼼하고 정말 탄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점검도 많이 해보고 시운전도 거친 다음에 미비한 거는 정말 솔직하게 미비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수입차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수입차를 잘 구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판매하고 있는 528i X드라이브 이 모델의 금액은 1930만원입니다 1930만원 좋은 금액이에요. 비교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 키로수, 연식에 비해 굉장히 탄탄하고 정말 좋은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는 걸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좀 많았는데 일단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너무 바빠요.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셔서 뭐 하루에 뭐 적으면 3팀, 많으면 5팀, 6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촬영을 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오늘은 좀 한가해서 촬영을 좀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과 조금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젊으신 분들 파이팅 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